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동물 수업을 해볼 건데요. 그러면 뒤에 가서 해볼게요. 봄이래가지고 벅벅 같은데요? 여 놀랐구나. 무슨 가을지 마을은 지금 2017년 4월 6일 목요일 오후 6시 11분이야. 그럼 시작할래? 좋아. 그런데 어제보다 당신은 매일 만나서 그렇지. 역시 맞지? 아니, 사실 누가 하니 조카는 재밌을 것 같거든. 뭐 농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준비하도록 할게. 기다리게 해서 미안. 오늘도 뭔가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뭔가 벚꽃 죽지 않은 느낌?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눈처럼 내리니까 멋지다. 와, 존나 왔어요. 바위를 오늘도 두드리러 가볼까요? 벌써였어요. 너구리네 가게에 가서 약부터 구해야겠어요. 이 돌은 왠지 놓치기가 아까운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우선 여기 그다음에 이거를 아, 왜 이렇게 많이 봐지는 거야? 얼굴이 왜 그렇죠? 저기 그거 혹시 전염되거나 하지 않겠죠? 말도 안 돼. 역시 그렇죠? 버릿속이 높으니까 쉬울 깜짝 놀랐네. 나비다. 나비를 잡으면 에잇, 우선 따라가자. 어우야. 이상하게 하면 안 돼. 나비를 잘 봐야 된다. 우와, 대충 나비를 잡았다 했고 매력적이야.
어성우상 특별 상품들은 날이 아프리. 그래, 무엇을 도와드릴까, 우리? 팔고 싶어. 무엇을 팔고 싶으셔, 우리? 할게. 모두 다 해서 팔게. 고마워, 우리. 이제 도와드릴 거 있을까? 아니야, 됐어. 그렇구나. 도움이 필요하면 또 말을 걸어, 우리. 엄마? 그건 약이고 삽입이야. 할 것을 우리 할게. 고마워. 너께 사연을 받았어, 우리. 네, 제 얼굴이 낫죠? 고마워. 다음에 또 이용해 주셔, 우리. 열심히 흔드는 이유는 거리 나올지 모르지만 진짜 제가 쏘 있는 건 아니래서 그래서 저는 지금 나무를 열심히 흔들고 있어요. 네, 전저 바위를 또 나올까 궁금하지만 봐볼게요. 네, 그쪽 아니야? 이쪽이야. 아, 이쪽이 아니고 이쪽을 팔아. 아니, 그쪽이 아니잖아. 예. 계속 이상한데 팔죠, 그쵸? 버거 파놓고 이상한 데좀 팔지 마라. 쓰레기통에 뭐가 있나세요? 이거를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사실 뻥이에요. 안 버려요. 버리면 아깝죠. 어서 오십시오. 단타령입니다. 인출. 어서 오십시오. 단타령입니다. 대출자왕. 되게 많이 대출을 해야 돼요. 고객님 너무 대출 미안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대출해야 될게 사고 싶은 것도 못살것 같아. 우선 체리라도 우선 봐줄래. 어머, 하 지금 뭐 어디 가려고. 있잖아, 내말좀 들어봐. 얼마 전에 여우 가구에서 쇼핑했는데 다음날 똑같은 물건이 너무 곧 아저씨 내 가게에서 반값으로 팔고 있는 거야. 내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말안 해도 알겠니? 라던데. 당신 여우 가게 여우 멘트에 넘어가지 말라던데.
많이 해주세요. 팔면 한번더 나와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됐대? 이제 왜 이렇게 없는 거야? 이대로 팔 수밖에. 진짜 나무에서 버리는 것도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와, 뭐 다른 일 있을까? 안녕하세요. 그렇구나. 뭐 남도 이러면서 우리 뽕뽕 지금 시간이 있지. 우리가 오늘 다음 탭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생각을 정말 비리라고 생각해요. 얘들을 주면 우리 눈은 비전 빈손발이 정말 멋지지 않냐? 어때? 당신 좋은 말을 생각해봐. 뭐 그럴까? 어머 정말 저 선뜻 들어주네. 너무 기뻐하고. 그럼 어떤 말이 들려주지 않을래? 걔는 펭귄이니까 펭한 다음에 우. 왜냐면 걔는 펭귄이고 우라는 말을 해요. 펭우 이거면 돼. 오케이. 펭우 당신 아이디어 치고 괜찮은 걸로. 그럼 앞으로 펭우 이상말 하기를 하자. 행우 대박 괜찮은데요?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란히 이렇게 진짜 찾으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사람 돌리고 있어? 아, 누가 돌리는 돌리는 한개 정도 보다 아마도 아이가 줄 거네. 네. 아, 저기 라면 항상 수줍음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잘 보이세요? 잘 보여서 다행이다.
나 어린 사람 보이는데 타운에 가면 아저씨들 눈부셔 줄까 왠지 기분이 이상하구만. 아 그래 이제 아가씨랑 바닷가로 드라이브 하러 갈까? 헤헤 아니야 농담이라고. 다 조금 있으면 목적지 타운이잖아. 준비가 된 거지. 다음번엔 더 예뻐진 모습을 만날 수 있겠지. 기대되는 걸. 여기는 밤이네요. 오늘 날씨가 더워서 날짜는 내려오고 너무 많이 걸어서 그날도 신발이 더러워졌어. 이왕 타운에 반짝이는 너무 날카로워. 공짜로 어쨌든 해줘가지고 구독자분들 바꿔주지. 바꿔줘. 나이스. 그럼 어떤 느낌을 바꿔줄까? 세개 맞춰보니 이름을 먼저 알려줘. 분위기 나한테 맡겨. 시작한다. 어쩐지 이름 3개 바뀌었다요? 어? 3개 바뀌었다. 자 됐어. 그때 만족해? 그럼 500원을 받을게. 고마워. 돈 아깝다. 점점점점. 여우 가게 가서 아이고 이게 누구 싶다. 아니면 언니 어서오십시오. 항상 이런 분위기예요. 이거 의자 그거 아니에요? 아 역시 알아보시는군요. 그 벽면 침대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그 부분은 제 선포이거든요. 해외 아이템을 많이 잘 꽤 주목받다 합니다. 단전 침대 우와 단전 아이고 아깝습니다. 어요 바자녀를 하는 것보다 더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어서오십시오. 여기는 예쁘다. 손님 이게 누구십니까? 아니 아니십니까? 오늘 어떤 일이세요? 네 방평가 하나님 방평가 하시나요? 아 예 평가가 받으셨습니다. 그러신다는 말 들으시면 누가 있나요? 에이 불렀던 여자애 안녕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세히 먹었어요. 맞다 이게 사실 내가 상상장 허양배송장 허양배송장 저는 뽑으려고 했는데 자네 1밖에 없어. 옆으로 원숭이 개인 갈 거야. 옆으로 가 이제 없다니까. 여보 이거 아니야. 그만 이 하긴 여기 노래 연습장 갔어. 아니야 노래 공연장이라고 했어.
하지만 없어요, 자기 손님. 아무래도 저 좀 어색했을 것 같아. 진짜 죄송하지만 공부를 잘 못했을 것 같은데. 요. 어서 싶지 않다. 적금. 네, 다 모자일 1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받는 사람도 돼. 저는 사랑받는 사람도 돼. 네, 이런 계약 좀 빨리빨리 전달할게요. 엄마 화날 때 같이 할까 그랬지? 너는 하얀나비다. 애춘나비. 하얗고 매력적이야. 오늘 벌써 세 마리나 잡았어요. 저기 물고기다. 신경을 안 써. 울까요, 근데?
귀엽다. 너 너무 귀여워. 나비를 되게 많이 잡았죠, 우리가. 그래서 저는 나비를 팔 건데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하나도 장미도 팔고. 우선 얘한테 말하고. 어머, 안녕. 솔직히 나는 너구리 아저씨가 잘해 오고 있다고 생각해. 그 가게가 없으면 사실 마을 사람들 제대로 살 수가 없잖아. 쉬는 날도 거의 없고 혼자 열심히 일하고 정말 잘 살아야라던데. 너가 그 얼굴 돈도 안 줬으면 좋겠어. 어서 오셔. 특별 생일 날이야 우리. 그래, 무엇을 도와줄까? 우리 팔고 싶어. 무엇을 팔고 싶어서 우리. 네, 되게 많죠? 이거 되게 비쌀 것 같은데 모두 다 해줘서 바빴어. 그래, 모두 도와줄까? 우리 원래 할인 장면까지 올려보도록 우리. 저는 화석을 볼게요. 비밀포. 와! 다시 해봐요. 이게 제가 다 팔거나, 이게 다 팔았던 거거든요. 아니면 집에 있던 거. 아, 35분까지 해요. 아니야, 됐어. 아까 조용히 하라고요. 아니, 조용히 하라고요. 이거 하고 있잖아요. 계란 넣어줘 봐라. 네, 오늘은 동물의 숲을 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겹쳐 다음 빨리 찾아봐요. 그럼 안녕.